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는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진입로에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긴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지붕만 보이는 집 주변으로 생활도구가 둥둥 떠다닙니다. 2시간 가까이 내린 비가 만조와 겹치면서 동네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을 피해 집을 겨우 빠져나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막 여기서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집부터 갔죠. 근데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막 동네 좀 젊으신 분들 부르고 이장도 막 전화해가지고 불러갖고 업어갖고 우리 집도 모셔갖고. 저지대나 하천 인근 등의 주택과 상가들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수확기 벼 등 농작물도 침수되거나 유실됐습니다. 다 잠겼어요. 저기 뚝은 다 무너지 뚝뚝이로 강뚝이로 물이 넘쳐가지고 논은 다 잠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쪽이 지금 엄청 심해요. 상태가. 특히 장흥에서는 창고에 있던 양곡 400톤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게 내린 비로 도로와 하천 뚝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소방서에만 1,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폭탄을 피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15개 시군 600여 명의 주민들은 물이 빠지면서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겁나게 아물었어요. 생전 처음이에요, 저. 그런데 그렇게 아물어서 아주 어떻게 순간을 할 수 없고 누구 부를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마치 무섭디다. 물이 무섭다가니 물이 무섭디다. 배수 작업이 끝난 도로 75곳은 차량 통행이 재개됐지만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 상태입니다. 비가 그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